2004年の初来日からおよそ8年間にわたってペヨンジュンのスタッフが記録してきた500本に上る秘蔵 VTR の数々。その中から貴重な未公開映像やプライベート映像など厳選してお届けします。ヒストリーオブペヨンジュンシーズン3。今回はコスメブランドのスチール撮影の模様をたっぷりとお届けします。スタジオ入りしたペヨンジュンは早速準備に取り掛かります。スタジオには草原がプリントされた背景が用意され、準備万端。あとは主役を待つのみです。そして、衣装に身を包んだペヨンジュン、いよいよ撮影スタートです。
イメージに合うように衣装のボタンを開け、少しリラックスしたスタイルで撮影再開。撮影した写真をスタッフと共にチェック。場所を移動して撮影再開。今度はスタジオの白彫りをそのまま使ったホワイトを背景にします。少しだけ休憩を取り、すぐに撮影に戻るペヨンジュン。次の撮影に臨みます。
네. 오케이. 한 손에 드시는 것도. 네. 다른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다른 방향을 가리켜요? 네. 뭐. 예? 더 아름답게. 네. 오케이. 좋다. 네. 그냥 기본 포즈로 조금 찍을게요. 등신대로. ハート型の可愛いグリーンを持ちカメラの前に立つペヨンジュン。柔らかな雰囲気がスタジオ中に広がります。続いてはホワイトのジャケットにボーダーのカットソーとより爽やかなスタイルで撮影していきます。今回のシーズン3では皆様から多数のご要望をいただいていたペヨンジュンが執筆した書籍「韓国の美をたどる旅」の取材映像を再編集してお届けいたします。熱心にカメラで撮影するペヨンジュン。この日はカンヌンの食堂に取材に訪れていました。
아니고 동창이에요. 오카미산의 오바아산과 단쇼를 する 히토토키모. 그런데 저 서울에서 공부 다 했는데 그런데 저 쥐띠는 좋다. 예. 아, 쥐띠가 좋다. 자기 손자 띠라. 쥐띠가 제일 좋다. 쥐띠가 제일 좋아. 생각하려면 좀. 그래. 왜 감싸 어두워서. 뭐 할머니가 뭐 드릴 게 뭐야. 우리 콩엿 한 개 좀 있나? 없어. 이거 뭐 요거밖에 없네. 우리 여유 좀 권해보세요. 이거 맛이 있어야지. 이거 맛이 없어야. 예, 할머니 이거. 만든 거예요. 맛이 우리. 없더래.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모두 같이 좀. 그러니까 열여섯 살 때 힘들어 할세라 그 생활 지침서예요 이게. 그게 우리 어머니가 말하자면 신부가 동선마다 이래 열면은 볼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이게 생활 지침서. 그 여기 이래 보면은 아홉 거동이시니 이 자기 행동하는 게 아홉 생각도 아홉 가지 생각.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부가 17살 따님이 여기로 시집 오면서 너희 시집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라. 하여튼 여기 다 이렇게. 할머니 저 좀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저. 아이고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따님 교육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괜찮겠어요. 2년금을 재촉하는 단비가 글씨도 좋잖아. 병진년 보물 재촉하는 단비가 전국적으로 촉촉히 내리더니 남쪽에서는 벌써 꽃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봄을 기다리는 어린이처럼 부풀어 있었다. 드디어 3월 31일 관광 40일며 모시고 강릉을 출발. 남대천 교량하여 왼쪽에는 태극기 아래 충신들의 영혼이 차가운 대리석을 쓰고 잠들어 있었고 韓国の原風景を思わせるこの地でのひとときはゆっくりと流れていきます。미역국이지할머니미역국미역국식혜요밥해먹어야지밥이랑같이요밥이말랐어밥이말랐다이부부도좀먹어봐의역국네네좀물받을까뒤에말리역거죠말리역그걸오가리래이사진이사람들을참따뜻하게 만들것같아요손자하고할머니가산머리에앉아서끼얹어주고이게옛날추억이거든요우리할머니가현실에서는있을수없어요우리할머니가지금너무이뻐서 진실너무귀여워서너무귀여워 많이먹어 네, 네. 요새부쩍손자들은손자옆에앉은것같다 저절로되잖아 할머니続いて韓服デザイナーのイヒョジェ先生を訪ねたペヨンジュ。근데어쩜이렇게조선시대그트레머리한여인의모습에둘이굉장히그사모님이흔쾌히줬어혹시그냥조선시대라는말씀이시죠모아놓으신돌봐도예를받기때문에
그런 웅장한 돌을 봐도 감동이 덜해요. 막 손에 노리개까지 보이고 머리에 꽃도 달았어요. 봐봐, 꽃 달았잖아. 그리고 꽃 달았어요, 머리에. 예, 노리개도 예, 있고. 봐봐, 여기 꽃 달았어. 오, 진짜? 옷구름까지 다 됐어.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횡날리고. 실제 이어붙여서 손바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안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남자 사폭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자 한복 바지를 재단하고 나면 짜치는 이렇게 이런 조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러 조각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만들다가요. 찾아봐봐. 새끼손톱만한 것도 있어요. 얘도 있고요. 새끼손톱만한 게 하나 있는데. 하다하다가 무늬가 그래서 밤새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마음 정리하려고. 그리고 오월이를 시켜서 빈상을 딱 밖으로 차려주면 미련한 며느리는 시집 올 때 한꾼으로 목을 매서 죽고 지혜로운 며느리는 시아버지 쪽으로 큰 절을 올리고 옷을 챙기고 보석, 비녀, 폐물을 챙겨서 큰아버지, 시아버지 쪽으로 큰 절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울쿵 소리가 나고 장정들이 보쌈을 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종이 있죠. 여기에다 써면 빵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부한 거고 이게 전부 다 빵용 산에 가서 쓸 거. 이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실험했어요. 황토염색 들여봤거든요. 이런 거는 완전히 머슴 같아요. 이건 목담꽃. 그래서 이건 산에 가서 쓸 거. 빵용이고. 그래갖고 얘 이름이 이거 고른 친구가 사진 찍는 친구인데 지렁이가 소풍 가네래. 제목이 꽃을 입고 있는 지렁이를. 나는 얘가 제일 사랑스럽고 얘는 이제 기다려야 되고 때리. 얘는 알맞게 예쁘고 거창하죠. 그래서 적당히 가려서요. 요즘 겨울에 볼 때랑 그림이 좀 다르죠. 걔 있죠? 궁황이에요. 걔 이름이 금봉인데요. 발로 뜯으면 더 아름답거든요. 그러네요. 예, 뜯은 그 선까지 아름다워서 이름을 까꿍창이라고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국적 닭이들. 그리고 이건 정말 귀한 게 옥이 너무 오래돼서 이 색깔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왕가 문장이. 얘 조심해야 되거든요. 목을 이렇게 안에 씬까지 있어요. 보세요. 씬. 효제 선생의 言葉に 熱心に 聞き入る 배연주. 시간은 아っという間に 過ぎていきました. 今回の 히스토리 오브 배연주 시즌 3は いかがでしたか? 次回も スタッフが取りだめた 500本に 上る 秘蔵 VTR の中から 未公開 映像や プライベート 映像など えりすぐりの 映像を たっぷりと お届けします. どうぞ お楽しみに. 孫春本 日本の夏と出会う. 日本での プライベート 旅行に 完全密着. 伊豆から鎌倉 そして東京. 気さくで優しい 素顔を見せた 秘蔵 映像を 日本初放送. 唯一の総合芸術賞 ペクサン芸術大賞 祝賀公演には CN ブルーが登場. この1年放送上映された テレビ映画の制作陣と出演者を表彰. 속옷은 입고 잡니다. 서울で開催された 授賞式の模様を 2時間 たっぷり お届けします. 1주년이 됐어요. 7月のスカパー無料開放デー。世間知らずで自分勝手な御曹司をWS501のパクジョンミンが熱演。シュガーケーキガーデン1話先行無料放送。緊迫感あふれる本格サスペンスにチュモンのソンイルククが挑む。協力班ソウルカンナム警察署。詳しくは DATB ホームページへ。 CM 撮影現場のチャン・グンソクに密着第2弾。
フレンチポップなイメージの CM に真剣に取り込む様子やオフショットなど DATV でしか見られないチャン軍作にドキドキ。台湾ドラマ最強ラインナップ。 WS501 のパクジョンミンが台湾ドラマ初主演。シュガーケーキガーデン。スーパージュニアのドンヘ、シウォン主演。日本の大人気コミックが原作、スキップビート。バネスウー主演。愛、それともお金、奇跡の恋の物語、王子様の条件。台湾俳優ナンバーワンの人気を誇るジェリー・イェンが韓国大ヒットドラマ華麗なる遺産に挑戦。あ、皆さんこんにちは、ジェリー・イェンです。華麗なる遺産を見てね。働く女子の悩みと焦りを描いたドタバタラブコメディ、すすめきらめき女子。 DATV をご覧の皆さんこんにちは、ロイです。小子女孩向前冲、見てね。詳しくは DATV ホームページへ。シャイニー・ミンホ連続ドラマ初主演作。도련경도사좀만나러왔는데그만하고。ミヌホ演じる天才ハッカー、ミヌクに操られた二人組の偽三将を同士、ハッカーと詐欺師が繰り広げる新感覚シチュエーションコメディ。少女時代テヨン、シャイニーテミンなどカメオ出演も話題に。これ、おっとけ。